그럼 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또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대장주들 흐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키워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리어폰이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일단 세 가지로 키워드를 잡아봤고요.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 엄청 오랜만에 좀 3%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27일 연속으로 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유지됐었는데 오늘 좀 강한 이제 저가 매수 흐름이 조금 매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플이나 빅테크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나왔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가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한 2, 3분기, 3분기에 또 갤럭시 폴드 시리즈 4가 출시 예정이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좀 저가에 대한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5월 2일부터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화장품주가 어제부터 조금 강세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장품 역시 이제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단기간으로 상승은 해왔지만은 결국 중국 쪽에 대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어느 정도 빨리 시기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좀 트레이딩을 해봐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실적 사실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좀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던 부분인데 한국과 미국 전부 또 생각보다 실적이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 부담이 굉장히 큰 이제 기업들이 많은 비중이 해당이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주가도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주요 기업들이 정말 줄줄이 호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좀 경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후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 이미 대형주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주 5월 5일에 있을 FOMC 끝니 불확실성에 대한 좀 견제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도이치뱅크나 이제 모건스탠리, 이제 HSBC 등 이제 대형 투자은행에서도 이미 조금 경기 둔화나 이런 부분이 조금 침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 리포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 만큼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확률적으로 75BP, 50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다음 주 좀 견제해야 될 것 같고 오후 시장 아직까지는 지금 큰 하락폭을 상승폭을 줄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또 코스피 쪽에 있는 외국인 수급도 크게 나오는 모습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5월 5일 좀 FOMC 금리 인상 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보고자 조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어제부터 자꾸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75원까지 이제 어제까지 계속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외환 당국에서도 구두 개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환율을 방어하지는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300원에 대한 조금 상방이 조금 열려 있는 만큼 환율 흐름에 따라 또 국내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은 좀 체크해보고 가자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외환 당국에서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1,300원 정도 되면은 좀 개입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주에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 5월 연준의 FOMC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역시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